아, 여기 보니까 이 돌탑이, 5층 돌탑이 다 밑에까지 이제 쭉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아, 이건 네. 108배를 하면은 뭐 좋은 뭐 복이 온다 해가지고. 그럼 이건 돌탑이 그럼, 몇 개인데요? 그럴 바에는 나는 108개를 탑을 쌓아야 되겠다, 이거지. 아, 절의 의미로? 그래서 이 108개를 쌓았어요. 맷자리를 찾아 들어온 산속 오지에서 20년 동안 돌을 쌓으며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이야, 예, 아니 63빌딩보다 더 높은 탑이 있네. 이거가 우리 아저씨 건강 네. 회복하고 이러고 나서 네. 건강탑이야, 건강. 건강탑. 그 이거 아버지가 이걸 다 하셨다고요? 건강 기념으로 쌓아 올리기 시작한 거지. 5층. 5층, 1, 2, 3, 4, 5층, 6층, 5층 왔네. 그리고 이 안에도 저, 이 전체가 다 돌이다. 이 돌을 어디선가 다시 옮겨왔을 거 아니에요, 일로? 하나하나 조성한 거지, 이걸. 그럼 뭐 재산이야, 아버지, 자, 보세요. 같이 쌓은 거예요? 아, 네? 그저 먹으려고? 아니, 나는 원래 뜻 같이 쌓은 거지. 맞아. 이미를 받아 가져와서. 이미가 좋은 거야. 같이 쌓았다는 이거 지금 증거 남기는 거예요, 지금 증거. 네. 지도 멋져. 야. 그런데 이때. 잠깐, 당신이 들어가. 그래. 돌. 마사지 하려고? 아, 어? 돌 마사지요? 이 관찰 카메라에서 보니까 돌을 갖다 이렇게 막. 되시더라고. 저녁에도 돌을 가지고 마사지를 하고 이래야 잠이 들어와. 돌로요? 돌 마사지. 하루 종일 따뜻한 햇볕에 달궈진 돌로 마사지를 한다. 뜨끈한 돌로 배를 문지르는데요.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아버지. 이 돌을 갖다가 지금 배에다 문지르시는 거예요? 그 마사지, 돌 마사지. 그러면 이 속이 네. 편해지지. 속이 편해진다고요? 한번 해봐요. 그냥 뭐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돌로 꼭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기가 들어온다고. 아, 이 돌의 기운을 받는다? 그래서 어떠한 그 효과를 보신 것 같아요? 이거 마사지를 하시면서? 속이 편하고. 속이 편하고. 변비가 안 생기더라고. 아. 정말 간경화에 도움이 될까요? 간경화라는 것은 간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거를 풀어주려면 만져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로 쓰다듬어주거나 문질러주면 도움이 되는데 돌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앉았다 일어섰다 계속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하면서 간을 이렇게 주물러주는 마사지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죠.